이렇게 세상은 각박해지고 있지만, 준 현금을 돌려주고, 그 돈에 다시 웃돈을 얹어 기부한 이웃이 있어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. 지난 28일 밤 11시쯤 광주시 용봉동에서 32살 박모 씨가 쓰레기더미 속에 있던 1300만원이 든 종이봉투를 발견하고, 다음날 구청에 맡겼습니다. 박 씨덕군의 사업자금 1300만원을 찾게 된 14살 이모 씨는 다시 찾은 돈에 3,700만원을 보탠 5천만원을 사회단체에 기부했습니다.